기적을 알리는 빨간 밤. 예, 테리님. 메롱? 이번엔 원 히트 원더가 아니었군. 하나, 둘, 하나. 엘리트를 잡자. 강화도 하고. 길이 그렇게 막 좋지 않네요. 빨강 사기 맵이기 때문. 강타. 다음 턴에 몸풀기 나오니까 잡을 수 있잖아. 아니네. 깔보기 들고 시작했다고요? 그랬었나? 기억이 그때 가물가물하네요. 전장. 전장 특 초반엔 좋음. 차박수. 아이고. 잔혹성 같은 소리 하네, 진짜. 장파, 킹염 갓벽, 어퍼컷. 어퍼컷 넣고 저거 강타를 냈다 뿌리든가 해야지. 녹차님, 반갑습니다. 킹퍼컷, 쌍퍼컷. 포션 벨트. 짱마화? 방금 그런 게 나왔었나? 나못 봤네요. 아,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읍마화. 읍읍. 대검. 피피. 아, 몸풀기 대검 하면은. 34렘이네. 피제이 신님 발로 감사합니다.
딜할 카드도 하나 있어야지. 악마화님. 설탕. 그레민. 아니 잠깐만, 다음 이벤트에 황금 우상 나오면은 괜찮아. 이런 젠장. 덱 지우고 나서 얘네들 만나면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래도 지우고 나서 애들 만나면은 저거 뭐야? 어지러움 덜 쌓이는 건 좋겠다. 덱 많으면은 어지러움 한참 쌓인 다음에 덱이 안 막히 돌아서. 아, 쓸데없이 체력 너무 많이 남았네. 이거 길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씨. 원막 실패. 방금 한 턴만 똑바로 잡혔으면 충분했을 텐데. 뭐가 만섰어도 안 됐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 궁금하잖아.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되네. 저거 약화 걸리면 6 데미지인가? 그러면은 한 대밖에 못 때리네. 어퍼컷 좀 누적시켜 놓고 싶은데 두 턴이라서 누적이 힘드네.
다음 턴에 대검 때리면 끝이잖아. 아닌가?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노피역 할수 있는 거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한계 돌파, 몸풀 한 돌, 몸풀 한돌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킹스트롤 같대. 이거 수비 없애기 좀 그러니까 대신 강타를 없애자. 대검이 더블? 아니 잠깐만, 넌왜 저거 집어야겠는데? 철심. 정령 이벤트? 인공물 여기서 쓰지 말고 다음에 쓸걸 그랬나? 한계 돌파는 아니, 한계 돌파는 직접 씹은 거구나. 54. 야, 뭐 절힘 뿌리면은 어떻게든 쓰면은 쓸수 있긴 하네. 34. 54. 네, 전 워페어 합니다. 근데 내일 바로 할까? 어떡하지? 대검 전장 몸풀 하나 더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몸풀 하나 더 쓰고 저거 뭐 다른 거는 소멸이니까 뭐 대충 흘려보내기 이런 거 하나 찾아서 짚고 대검 하나 지우고. 올룬 현황이요? 날 죽일 셈인가? 아야, 흥. 그냥 포식하는 게 낫으려나 싶기도 하고. 안 하는 게 낫네. 한돌또 나왔어? 한돌 하나 더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대검 하나 지우고. 아닌가, 어퍼컷을 지울까? 이제 취약 따위가 낄 자리가 있나? 대검이나 두 장씩 때리는 게. 절힘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아, 물론 저것을 이코스트가 없겠지만. 네, 절힘은 정령밥입니다. 으액, 싫어.
단검 키우고. 이제 재물 나오면 끝나겠구만. 아니 단검, 아니 저거 대검 빠졌어. 단검이 아니라. 드로우가 안 따라주는구만. 안전티님 반갑습니다. 그냥 코스트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물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쟤는 포식해야겠다. 포식 하나 더 났네. 대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도갈. 젠장. 기다려봐봐, 이거 큰일 난다. 그래도 힘 버프는 이제 처음 거는 거라서 그거는 좀 다행인데. 아 약화 짜증나네. 어쨌든 한 돌 돌려야 돼. 한 돌 한 번만 더 돌리면은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약화 그만 걸어 이씨. 두 번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잠깐만. 아니 저 뚱그레블린 저거 극혐. 와 와, 진짜, 이렘. 역겹다. 너냐, 너냐. 너. 이걸 이렘이? 허참. 2층에는 피회복하는 이벤트도 없잖아요. 어랄? 어 사신. 아 이거 사신으로 땡겨 먹을 수 있나? 그대 일단 해봅시다. 아씨 피는 채웠는데 다시 다 깎임.
왜곰 죽을 때만 안 되라고 하는 걸까?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이거? 한도라고 못 먹잖아요. 먹을 수 있나? 방금 몇이었지? 안 되잖아.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되나? 약효 걸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이런 젠장. 약화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산수는 어려워. 힘10 올리면은 플러스 7댐, 플러스 7댐 아닌가? 그 답은 우암이었습니다. 당연하게 돼요. 수학겜. 아, 이거 개노삼 나오면은 바로 죽을 텐데. 이건 쪼는 게 맞겠지? 약화 75%입니다. 이거 사신 땡기고 잡아야겠죠? 그 욕심. 어쨌든 사신은 땡겨야 돼. 뱀탕. 진화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괜찮겠다. 흘레 타락. 흘레 저거. 포식은 뭔데 또 나오냐, 저거. 대검 하나 지울까? 덱더 얇게 하고 싶은데 지울 게 대검밖에 없지 않나? 수비 하나 지워버릴까? 강화할 거 딱히 없죠. 아, 저 어퍼컷 지웠죠. 그거를 깜빡했네. 취약 없는 개구리. 뭐 다시 어디서 찾아와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아이고, 이거 높이가 안 되나? 안 돼.
멋대로 해보아라. 하하. 해드리겠습니다. 힘 88. 딱 되세요. 모검 들어간다. 으읍. 69뎀, 75뎀. 못 잡죠, 그러면. 그, 일단, 돌려보고, 한돌 같은 거 나오면은, 72, 78, 안 되죠. 대검, 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지? 수고. 무적발이? 발이 넣을 만한가? 아니지. 발이 넣으려면 저거 뭐야? 소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카드가, 관련 카드가 다 나올이라는 보정이 없어. 핑핑이. 이 정도면 조금 취약도 아쉽긴 하다. 취약도 하나 넣어둘까? 천둥 대검 정도면 될것 같은데. KJKJ님 반갑습니다. 달팽이 뚝배기 깨버리겠습니다. 수비 다 빠지고 드로우도 빠졌어. 힐량 미쳤다. 이게 힐이지. 156킬? 오우야. 사열. 돈. 칼날 여왕 안 나오나? 어예. 칼날 여왕님. 아,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하겠는데? 이거 못 막잖아. 아, 저걸 어떻게 막아요? 야, 씨. 장난? 어, 막네? 감사합니다. 되는데요? 야야야야야. 여기서 포션 빼야 되나? 아, 여기는 포션 뺄 가치가 있어. 3호는 좀, 이럴 거면 바리케이트 집었지. 어퍼컷 쓸까? 사열을 넣었기 때문에 어퍼컷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만큼은 한계 돌파 몸풀기가 늦어져. 한돌 빨리 쓰는 게더 좋은 선택이겠죠? 바리트 먹으면 참 안 넘. 이거 리얼.
BJ 신님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진짜 화상 답 없는 놈들 저거. 아니 게임이야 이거? 아 잠깐만. 죽었는데? 야 잠깐만. 하 참나. 아 미친 화상 좀 그만 쳐넣으시죠. 아까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무한하게? 전장 하나 더 쓸까? 대기 쓸데없이 두껍네요. 저거 포식 하나만 쓸걸. 아까 한돌 서순했어요. 소름. 오늘의 교훈, 포식은 하나만 쓰자. 핑핑이면 무장해 쓰지. 서순 나비였군. 힘백은 역시 사신이 있어야 돼. 아우 1힐 서순 진짜. 아 님들 예민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퀵 예민한 투수들. 어 이거 포식각 나오나? 안 나옴. 몸풀기 하나 더 쓸까? 왜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지? 몸풀기 두 장이면 되겠죠. 담배 때 전부 하수도 전설이잖아. 이건 돌려볼까? 한 돌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저주라도 한 개 더 받아야 되나? 아이고 비격도 했네. 잠깐만 이럴 거면 포션 안 먹는 게 포션 안 먹고 그냥 맞는 게 부적이네? 야씨 아이고 아이고 씨. 아 말을 말자. 아, 말하면 나만 피곤하지. 부적 저주 인형? 아주 좋군. 시너지 오졌다.
한돌 하나 태웠죠? 이거는 못 써, 그러면. 킹너제. 이거 취약 없으니까 약간 아쉽다. 그리고 전체가 진짜 이 덱에서 핵심이네요. 저거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파열사열? 근데 이것도 전투 최면 또 늦게 나오는 그런 결과긴 한데, 사열도 하나뿐이고. 한돌덱이라서 맨 처음 체력 하나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건 되게 난감하네요. 그 자리에 한돌 나오는 게 이득이. 근데 한돌이 강화가 안돼 있다는 게 반전. 재물만 있으면 뭔 덱을 짜도 억지로 돌아가는데. 뭐야, 13밖에 안 차? 한돌 어디 갔어? 이도류? 이도류는 쓸거 없죠. 파워 카드도 없고. 클로스 라인 전투 장비. 아니, 전장 하나도 없을까? 저거 짜증나네. 뭐야? 아, 강화 불가지 나. 포식 필요 없어 이제. 엘리트를 가서 점수를 더 봐야겠죠? 상점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칼날 여왕도 만났고. 골드 넘나 아까운 것. 행용한 망치. 한돌 무장해제 몸풀기 지워야 할인인데 3장 지울 기회는 없네요. 물음표에서 땅에 떨어지면 몰라. 물음표에서 땅에 떨어지면 되네. 킹물. 무엇이 중요한가? 쇼핑. 사신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 맞아 죽을 것도 아니고. 전등? 전등 주머니 양초 다 살까? 양초는 필요 없잖아. 타락은 안 되겠다. 한돌 써야 되니까. 아, 근데 한돌 쓰고 타락 쓰면 되지. 문제라도?
맞아 죽을 리는 없을 것 같네요. 기름도 살까? 아, 나 진짜. 아, 구불구불한 길 너무 싫다, 진짜. 도갈인데 광기 받을까? 광기 쓰고 재물 쓰고. 부적이요. 부적인데 이거 강화라서. 아, 근데 코스트에 남은. 부적 개꿀. 아, 부적인 거 아니까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아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이제 사열도 지울까? 재물이 나왔잖아. 사열 왜 넣었지? 예민한 태수들. 아니다, 사열 남겨보자. 부식이나 지웁시다. 보식 그렇게 잘 쓰고 나중에 다 갖다 버렸네. 와, 1톤 재물. 개이득인 부분. 인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장 들어오 못하네. 아, 전투 세면 나올 것 같으면은 괜찮겠다. 하나, 둘. 뭐야, 왜영안 돼? 아, 약화 걸렸구나. 이거 한돌 쓰고 나서 돌리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한 돌이 다시 잡히지. 골든 정답. 이거 몇 데미지지, 저거? 약화 때문에 계산 헷갈린다. 그냥 수비하고 넘기는 게 맞겠죠? 아, 그래, 9데미잖아. 스네코? 니우님 걸로 감사합니다. 됐다, 간다. 뚝배기, 후! 사열불 체력을 3 잃습니다. 2139점. 영웅 한 번밖에 못함. 영웅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역시 박밀 해야 돼. 점수 얻으려면은. 근데 이거 저거 뭐야? 재물이 일찍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재물이 너무 늦게 나왔어. 뭐, 여튼, 힘댁, 오랜만에 재밌게 했네요.